자, 알고 보면 꿀잼인 두 영화의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두 영화의 공통점이 결핍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아하. 뭔가의 결핍들이 있는데 그 결핍을 상징적으로 해소하는 게 먹는 거예요. 그래서 먹는 것을 요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핍을 보충을 하고 그다음에 까몸의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관계 결핍이잖아요. 그걸 갖다 해소하고 처음에는 안 왔어. 핀란드 사람들이. 네. 두 번째로는 시나몬롤 그걸 먹었죠. 그다음에 일본 음식들을 먹었고 제일 마지막 단계가 사실 오니기리거든요. 그렇죠. 그걸 다섯 명이 같이 먹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치유가 되는, 그 산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.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음식에도 그 사람이 영혼이 들어간다는 얘기 같아요. 결국은 두 얘기는 정신의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업사회에서 그렇게 정성 어린 음식을 먹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야, 저 음식은 저게 정말 맛있어 보인다를 떠나서 저런 음식을 지금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이 영화가 그럴 우리의 잊고 있었던 것들을 상기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.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점점 삶의 재미 찾기가 힘들어지잖아요. 근데 하루에 두세 번은 두 번 내지 세 번은 꼭 먹잖아요. 그때 재미 한번 찾아보는 거죠, 뭐. 혼자 살다 보면은 요리를 해도 남아요. 이게 재료가 막 남고 그래가 잘 안 해먹게 되는데 오늘은 가서 오랜만에 한번 해먹어야 되겠습니다. 네.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일본에서부터 한국에 왔어요.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함께 뭐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. 창권 앞에. 없으면 뭔가 뭐 불고기 같은 거 먹으려고요. 아, 오늘 아주 알찬 시간이었고요. 자, 저희 다음 주에 할 영화도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